한국의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하면 역시 전자신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IT 매체입니다. 저 BPD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재직했을 때 국내 매체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홍보팀에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팩트체크에서 제공한 내용이니 신뢰도 높은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자부품 업계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디일랭 역시 기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홍보팀으로부터 입수했을 거라고 추정될 정도로 은밀하고 심도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게재된 콘텐츠 중에서 눈길을 끄는 건 바로 2022년 삼성 휴대폰 출하 계획 기사였습니다. 내년 삼성 스마트폰 라인업은 52개 모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피치폰 시절에 출시되었던 국내 휴대폰 라인업의 모델 수가 60개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갤럭시 판매량을 좌지우지하는 이머징 마켓을 공략하기 위한 미들레인지 엔트리 모델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삼성 스마트폰은 중저가 모델인 갤럭시 A53, A13, A33으로 모두 합치면 전체 출하량의 23%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22 시리즈는 총 4종의 모델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하 계획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보면 갤럭시 S22 1,400만대, S22 플러스 800만대, S22 울트라 1,100만대이며 내년 초에 출시 예정입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 FE는 570만대가 잡혀있다고 합니다. 특히 폴더블폰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내년 3분기부터 갤럭시 Z폴드 4, 플립4를 양산할 예정인데 생산량은 각각 290만대, 690만대입니다. 2022년 출하량 기준 삼성 플래그십 라인업에서 폴더블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니 5대 중 1대 꼴입니다. 미스터 갤폴드로 불리는 노태문 사장이 진두지휘하는 만큼 폴더블폰 대세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삼성 스마트폰 생산 목표치는 약 3억 3,400만대인데 전체 중 약 80%가 중저가 스마트폰이니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판매량과 순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갤럭시 S22 시리즈와 차기 폴더블폰의 흥행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갤럭시 S22 시리즈는 해외 매체와 팁스터를 중심으로 연쇄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모고부로 추정되는 실물이 등장하면서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매번 반복되고 있으니 이제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이 적용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제외하면 전작과 큰 차이점을 느끼기 힘들고 진부함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BPD 입장에서는 4세대 폴더블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Z플립3와 폴드3를 통해 폴더블폰 대중화에 초석을 다진 만큼 이번에는 바 형태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버금가는 완성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자인과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플립, 대화면과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폴드가 점점 명확한 효용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메라 성능, 앱 호환성 등 개별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프리스톱 힌지, 방수 기능 등 판올림을 할 때마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더블폰은 2022년 상반기 출시가 유력합니다. 올해는 도쿄올림픽 이슈로 인해 8월 출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삼성 입장에서 아이폰 14이 출시되기 전 시장 선점을 통해 판매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면 7월 말, 8월 초 정도로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두 제품의 코드명은 Q4와 B4로 알려졌습니다. 전작은 Q2와 B2였는데 모델 넘버링에 맞게 코드명의 숫자 역시 3을 건너뛰고 4로 맞췄습니다. 이는 삼성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니셜 Q는 여왕을 뜻하는 퀸이며 B는 꽃이 활짝 피는 모습을 뜻하는 블룸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 노트가 갤럭시 S 시리즈로 흡수되면서 갤럭시 Z플립4와 폴드4가 하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작과 가장 큰 변화점은 전용 케이스가 아닌 기기 내에서 S펜 수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갤럭시 Z플립4는 다른 부품 공간을 최대한 줄여 S펜이 내장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된 방수 방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로운 내부 설계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지플드 4에 메인 및 커버 디스플레이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IT 팁스터 트론에 따르면 내부와 외부 디스플레이 모두 UDC가 탑재될 것이며 카메라 성능도 갤럭시 S22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여기서 UDC는 이름 그대로 화면 밑에 카메라를 배치함으로써 외관상 카메라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홀 위에도 디스플레이 픽셀이 있어 펀치홀 형태의 컷아웃 없이 화면을 깍차게 보여줍니다. 전체 화면을 꽉 채워서 오롯이 컨텐츠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용자 몰입도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투과율 문제로 인위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던 전면 셀피 카메라가 폴드4에서 기존 모델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분명히 매력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더불어 모기장이라는 오명으로 아쉬움을 줬던 외관도 함께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 플립4의 경우 S펜 탑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전작에서 호평을 받았던 커버 디스플레이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면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컨셉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론에 따르면 UDC가 탑재된 버전과 펀치홀이 탑재된 버전으로 2종의 프로토타입이 개발 중이며 1.9인치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동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폴드4와 달리 플립4의 UDC 적용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갤럭시 지플립4 회전식 카메라 탑재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여름 삼성전자가 세계지식재산청에 힌지 부분에 회전식 카메라를 탑재한 폴더블 전자장치라는 제목의 특허를 출원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를 보면 클램셀 형태의 폴더블 폰 디자인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갤럭시 지플립4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후면 카메라가 스마트폰 후면이 아닌 힌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BPD가 봤을 때 이러한 컨셉은 일장일단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스톱 힌지와 회전식 카메라를 활용해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완전히 펼치게 되면 돌출된 카메라 부분으로 인해 기기 외부와 카메라 고조차가 더욱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케이스를 장착하게 되면 전체적인 두께가 너무 두꺼워져 플립의 최대 강점인 휴대성이 사라지는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바로 상용화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의 특허 출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2022년 출시되는 차기 폴더블 폰보다는 후속 모델에 적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건은 미관과 사용성 모두 제외하는 이음매 부분의 주름이 과연 이번에 사라질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게 가격과 함께 폴더블폰 대세야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요소인 만큼 만약 해결된다면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한 역대급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